무서워. 아, 참. 운전하지! 안녕하십니까. 초짜락씨입니다. 지금 난리나 버렸어요. 역대급 태풍 한남로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태풍 오면은 비가 또 겁내게 쏟아지잖아요. 그만 뭐다? 외래어종 굴러길들이 싹 탈출해요.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초대형 콩바를 가지고 요놈 작것들 탈출하기 전이 조작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어찌나 묵은가. 사람 죽겠네, 사람 죽겠어.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 미끼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블럭이 뒤진 거지. 블럭이 뒤지기 전에 내가 죽겠다, 이거. 아우. 우와. 오늘 사용한 미끼는 겁내기 비싼 거예요. 100마리당 뭐 45,000원씩 거래되거든요. 오늘 아주 그냥 플렉스 하는 거지. 블루길 잡으려고 이런 고급 미끼도 쓰고 환장하겠네. 이쯤 되면은 눈치채시고 계실 거예요. 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지렁이 꽂이에다가 말지렁이. 그냥 아무때나 꽂아버려요. 상관없습니다. 바늘을 끼운 다음이 지렁이를 쭉쭉 밀어줍니다. 장어낚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끼거든요. 죽여준다 진짜. 뭐요, 비했나도 아니고. 지렁이를 이렇게 싹 낀 다음에 통발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블루길 베스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눈깔 이렇게 뒤집혀갖고 환장하게 들어올 겁니다. 일단 제 계획은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끼워볼게요. 제 생각에 블루길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갔다가 지렁이를 넣은 다음에 옆 끝에 핀돌에 이렇게 걸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따, 기가 막혀버린다. 역을 한 다섯 개 정도 더 해줘야 돼요.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이번 태풍이 2003년도에 그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매미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야, 2003년도 그 매미 겪어보신 분 알 거예요. 이름 들었을 때는 겁내기 귀엽지 않아요? 매미. 난리 났었습니다. 뭔 지랄한다고 여름 다 끝났고 와. 이번에 쭈꾸미 잡들이려고 자작은 채비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채비는 없어요. 뭐 카피품도 없습니다. 기가 막혀버려요. 다음에 독배 잡아오는 게 또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만든 채비로다가 하자고 하는 거 한번 배줄게요. 놀래지들 마세요. 곱창 맹그는 것 같네. 미끼 깨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개고생했는데 블루길 10마리 잡힌다? 지역이 막아버리고 경운기 갖다가 물 다 뿜어버릴 판이요. 이런 식으로 X자. 무슨 소우도 아니고 환장하고 막.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혹시 몰라갖고 갈치 대가리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 특수부대 출신 블루길이나 베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순식간에 조작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 이렇게 갈치 대가리 보험 하나 드는 겁니다. 아따, 오늘 진짜 지대로다, 지대로요. 요거는 잘 잠궈줘야 돼요. 다 잘해놓고 그냥 요거 안 잠궈놓으면 골치 아파버린대. 일단은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미쳤다. 겁내 깊네. 통발을 들어서 이렇게 던져도 되긴 하는데 안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원착이 무거워서 지가 원하는 거리까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어우, 무거워. 아, 참. 이 자리가 블루길 기운 겁대기 이렇게 준다. 양쪽에 풀떼기 있어갖고 허벌랑이 들어올 거요. 자, 조심조심. 자, 안에 들어가서 블루길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여시들이라서 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면은 놀래서 도망갈란가도 몰라.
지렁이 갖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한 게 눈깔 뒤집혀갖고 달라드는 거 맞죠? 제가 그래갖고 지렁이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 내일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어저께 던져놓은 통발 꺼내러 가고 있습니다. 아따, 오늘은 날씨가 후루룩 해갖고 바람도 겁내 기분해. 과연 몇 마리의 줄루기를 들어있을지. 아유, 무거워. 와, 미쳤다. 지렁이 싹 빨라먹었네. 환 잡았구만요. 100마리 이상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한 20, 30마리 될 것 같은데. 통발이 크다고 해갖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렁이는 겁내기도 발로 먹었네. 나와 나와 나와. 아, 이렇게 한 게 겁내기 편하네. 지랄한다고 손 집어넣어갖고 한 마리 꺼내고 있었어.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가서 쪼욱 다 거시기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잡디를 했은 게 블루길 또 처리하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블루길 갖고 친구네 집 가고 있어요. 얘네 집이 닭 6마리인가 7마리에 뭐 기러기까지 익힌다네. 그냥 막 쓰는 냄비 있잖여. 그따 넣어갖고 겁내게 삶으면 막 퍼지잖여. 그냥 살짝만 삶으면 돼야. 살짝만? 응, 일단 가자. 닭이 먹는 거 보고 언제 막 블루길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여? 겁내게 좋아요. 일단 불 켜놓고. 야, 그래도 말해서 솔찬하지? 그래도 솔찬하네. 겁내게 삶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불 끄면 됩니다. 오, 냄새 괜찮네. 닭들 인자 이거 먹고 드날 뒤집힐 거예요. 겁내 맛있어갖고. 이렇게 울타리 한번 싹 걷어줍니다. 그러면은 닭 인자 내려와서 기러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야, 근데 너 저 기러기 키워갖고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지들은. 이게 나중에 먹을 때 불러라. 뭐요? 같이 먹게. 좋은 거 너 혼자 먹냐. 같이 먹어야지. 이제 이대로 부수면? 어, 그대로 딱 부수면 이제 신세계를 볼 것이다. 닭이 겁먹어갖고 저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저 하얀 놈 있지? 응. 제 앞에 있는 애. 응, 저가 대장이야? 가가 내려오면 다 내려올 건데. 블루기를 한번 던져볼게요. 먹나 안 먹나? 신기하구만. 저 뭐요? 온다 온다. 봤다. 그렇지. 그럼 니들 그거 맛보면 난리 난다 인자. 그렇지. 암만 니들도 닭이지 뭐 별 수 있겠냐? 그렇지. 어허이! 블루길 조작군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쫄아갖고 다 뭉쳐있고. 순식간이고. 여기서 뭐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지도 이제 뭐 좀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작년 이 친구가 익산에다가 햄버거 가게 오픈을 했거든요. 개업식 때 갔는데 뭐 햄버거 맛을 한 번도 못 봤어. 거기 가서 햄버거 좀 먹고 친구랑 얘기도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내 나온다고 큰맘 먹고 이렇게 나이스로다가 신고 나왔어요. 뭐 슬리퍼 신고 오면 걸지경 게. 뭐 수제버거 전문점이라는데 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맛 한번 봐야죠. 오랜만이다. 아, 두 분이 오셨네. 아, 애타게 기다렸네. 안녕하세요. 버거덕후 인사드립니다. 아, 이게 너무 끊기네. 아, 괜찮단 게. 중국집 가면 우리가 짬뽕, 짜장면, 볶음밥 셋 중에 뭘 먹어야 할지 겁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버거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세 개 있지. 제일 핫한 게 지금 어니언 BBQ 버거, 그리고 미름 타워 시그니처 버거가 하나 있고,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찾아주는 아사비 슈림프 버거라고 새로운 버거가 있어요. 직접 제가 새벽에 만든 패티에 방문자 리뷰 보시면 패티 맛있다고들 하거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 소스입니다. 저희가 만든
통쇠로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보시게. 한 열매까지가 되어야 그냥 쏟습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친구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버거가 아니고 그냥 예술이네, 예술. 첫놈이 수제버거도 처음이거든요? 일단 어떻게 먹는지 좀 알아야 한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양파요? 아이고,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맛있죠? 바삭바삭하네요. 꾹 누르고 이 사이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 포크 사이로? 포크 사이로. 이렇게. 그러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약간은 조금 제가 지금 흥분되는 상태라. 좀 흐트러져 있긴 한데. 미리 말씀을 해주면 이렇게 버거 용지를 드려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첫눈이 지금 수제버거를 다 먹어보고 지금 고기만 잡고 다니는 줄 알지. 한번 먹어봐. 와. 솔직히 어때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 이거 얼마냐? 이게 지금 9,800원이야, 이게. 어때요? 와, 대박이네. 먹기 전에 뭔 생각이냐면은, 내가 버거 먹을 때 빵 좀 퍽퍽하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먹다가 묵묵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거든? 기존에 먹던 그런 버거 생각하고 먹으면 안 돼요. 자, 차원이 틀립니다. 그냥 신세계, 신세계. 이빠. 아, 초단호 씨, 촌놈이라 이거 좀. 와. 맛있다. 입에서 녹네, 녹아. 제일 잘 나간다. 저도 좀 먹었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사투리면 안 쓰는데 야만 나가지 어떻게 하지?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 중에 하나예요. 이 불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예, 버거에서. 손님이 또 이거 해만 먹을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다. 삼순 두고 단계. 와. 나도 버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딴 세계네. 진짜 틀리지. 쭉 눌러준다네. 야, 육즙 나온다. 육즙 나와. 아니, 이건 계란이에요. 뭔 육즙이 이게. 오늘 친구네 가게 온다고 간만에 그 머리 왁스도 좀 발랐습니다. 아, 비바꿈 좀 발랐어. 딴 데는 그냥 이렇게 호소비 같이 댕기는데 간만에 좀 신경 좀 썼어요. 도시 나온다고. 맨날 시골에서 놀다가. 먹어봐. 아유, 한 번에 먹어야지. 와. 어때? 살벌합니다, 살벌이요. 와, 겁나 아파. 바로 우리 옆집 살았거든요. 진짜 찐 불알 친구예요. 맨날 날씨 같이 댕기고 그때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죽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뽕대라든가 바늘 같은 거 그런 거 다 주워갖고 대나무에다 묶어서 막 고기 잡고 했잖아요. 대나무 막 끊어봐가지고 막. 딱 씹을 때 집이랑 뭐 쭉 뒷빠지잖아. 아니, 다 죽여. 야, 맛있지. 놀래봤다, 놀래봤어. 자주 와서 먹고 해야 하는데 또 지도 바쁘고 이렇게 와서 먹어본 게요 진짜 최고입니다. 혹시 나중에 이쪽 익산 아니면 이쪽 근처로 그 여행 오실 일 있으면은 모현동 시버거 한번 들러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지가 보장합니다. 최고예요. 사장낚시 보고 오셨다고 하면 제가 서비스로 무조건 나갑니다. 오. 뭐 어니언 링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무조건 나가니까 초짜낚시 보고 오셨다고 꼭 하셔야 돼요. 아따, 잘 먹고 갑니다. 시버거 욕 아니에요.